MB 사과는 이 과피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독록 발생이 잘 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과인데, 근데 올해 시스타를 줬을 때 독록의 영향을 라는 부분은 확인이 된것 같아요. 명전 시스타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충남 예산 시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성기원이라고 합니다. 농사 지은 지는 지금 딱 올해가 10년 차입니다. MB 사과랑 일반 사과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MB 사과는 우선 수확기가 후지보다 한 20일 정도 빠른 중만생 종이고요. 당도와 경도가 굉장히 좋은 사과이면서 감미와 산미, 신맛과 단맛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최고의 사과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는 품종입니다. MB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가들이 재배를 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재배를 하시는데 어떻게 이거를 하게 되셨는지. 아, 예, 저는 직장 생활을 계속 하다가 44쯤, 지금 한 11년 전에 퇴직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무직 공무원이었었어요. 퇴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 하다가 평생 직업으로 농업을 선택하게 됐고, 마침 예산에 1년 전에 MB 사과가 들어와서 그 사과를 1년 정도 관찰해 보고 이 사과를 재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MB 사과 과수원에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과수원은 1800평이고요. 10년 차. 그다음에 다른 곳에 또 과수원이 6년 차에서 1800평이 있어서 도합 평수로는 3600평이고 나무 주수로는 1700주. 그래서 아마 주간 나무와 나무 사이 2m로 심은 농가들 면적으로 환산을 하면 한 5000평에서 5500평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과비대가 좀 지연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었을까요? 저희 과수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올해 개화기가 굉장히 개화기 때 날씨가 좋아서 일시에 수정이 되면서 그 착과수가 너무 많았고, 적과를 물론 저도 5번 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NB는 풍산성이에요. 굉장히 많은 꽃들이 피고 너무 많은 열매가 맺히면서 그것을 적절하게 솎아내는 작업을 못한 이유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8월에 그 비가 많이 오고 일조량이 부족하면서 성장에 좀그 지장을 준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겹이나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예, NB 사과는 꽃눈이 많기 때문에 꽃눈이 많으면 엽수도 잎수도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당연하게 이제 생리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이고, NB 사과는 정품의 색택 비율이 50%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과를 가리고 있는 잎 정도만 제거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올해 저희 시스타를 처음 사용해 보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알게 되셔서 사용을 하게 되셨는지. 전년도에 기상 상황 때문에 이 MB 사과에서 연질화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연질화를 방지할 수 있는 농자재나 첨가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예산 능금농협조합장님께서 시스타를 한번 써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공장 견학 후에 저희가 단체로 전체 농가 146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올해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고 황 부분에서 어떠신지. 나타나는 현상들을 확인해 보면 사과가 굉장히 예전보다 더 단단한 느낌과 증량감, 크기에 비해서 무게가 더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잎이 이렇게 오므라드는 현상들, 오므라드는 현상들로 해서 이 오므라드는 것들이 이 오목렌즈 효과로 해서 일조량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도장 억제의 그런 효과도 좀 있지 않았나. 그리고 당도 얼마나 가요? 당도 좀 재보지. 올해 당도가 저희 과수원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10월 3, 4일 날 여기가 예산군이 평균 150mm가 왔어요. 비가. 그다음에 10월 9일, 10일이 40mm가 왔어요. 당도가 다 빠꿋했어요. 수분이 그랬대. 올라가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래. 수분이 올라가니까. 그 얘기 다 하더라고. 이거는 15.5브릭스 나가네. 이 제품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주셨나요? 원래 저희가 단체 공급을 하면서 5회 사용을 권장을 했었는데 저는 그 명전에 목박사님 권유로 8회를 시용을 했거든요. 6월부터 10월 초까지 현재 그렇게 사용을 좀 해봤고 시스타를 사용하기 전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점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정적인 그 현상들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럼 우려했다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으셨던 거예요? MB사과는 이 과피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독록 발생이 잘 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과인데 독록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시스타를 줬을 때 독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수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1차 수확을 좀 했고요. 예, 2차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확 후에는 뭐 감사비료나 후기 관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 주실 예정인지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 8월 달에 비가 많이 오면서 잔뿌리들이 손상이 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또 착과량이 많기 때문에 내년 그 꽃눈 분화, 적절한 꽃눈 분화나 나무의 수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확 후에 아미노산 계통의 감사비료와 그 목박사님 추천으로 해서 시스타를 두 번 정도 감사 비료의 형태로 시용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매는 어디서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께서는 MB 사과를 구매하실 수 있는 유통 경로가 가장 크게는 이마트, 코스트코, 쿠팡도 올해 진출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쪽에 이제 대형으로 유통이 되고 또 도매상을 통해서도 일부 나가는 것 같은데 일반 시중에서는 아마 접근이 조금 용이치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명전바이오 연구소장 목성균입니다. 박사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MB사과 과수원에 같이 함께 와주셨는데 이 MB사과에 시스타가 특히나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MB사과의 특징은 이 잎수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 사과에 비해서. 그리고 과일 착과수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 잎수가 많으면은 이것이 밑에 햇빛이 가려가지고 밑에 잎이 동화작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타 액제를 주게 되면은 이와 마찬가지 가지로 이와 같이 잎이 전부 이렇게 똑바로 서게 돼요. 이 똑바로 서는 이유는 뭐냐면 시스타 액제를 갖다 여러 번 주게 되면은 세포 외피에 기산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직이 단단해져요. 조직이 단단해지니까 병충해도 방지가 되고 그 다음에 도장도 방지가 되고 그 다음에 시스타 액제를 주지 않았을 때는 잎이 이렇게 넓적넓적해지기 때문에 밑에 햇빛이 이렇게 비치지 않아요. 근데 전부 이런 식으로 잎이 짙고 똑바로 서니까 햇빛이 비치죠. 그래서 잎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스타 액제가 필수적으로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착과수는 많은 데다가 잎수가 많으니까 동화작용이 골고루 이렇게 많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 조직이 치밀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스타 액제를 갖다 줬을 때는 이 잎에는 키트킬칭이 형성되는데 키트킬칭에 햇빛이 비치게 되면 그것이 광산란화 효과로 인해서 동화작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돼요. 그래서 연질화가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 중에 시스타 선이랑 시스타 방패가 있잖아요. 네. 그 제품 두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시스타 선은 일소를 방지하는 제품이고 네. 시스타 방패는 열과를 방지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사과에서 일소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8월 달에 온도가 아주 35도 이상 높았을 때 그 35도 이상 되는 날짜가 일주일씩 뭐 이상 계속 연속되면은 이 이런 데 햇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이것이 튀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 식물환경연구소에 시스타 선을 시험 의뢰를 했습니다. 그 시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시스타 선을 시용하지 않은 근사과는 14.3%가 발생이 됐고 시스타 선을 사용한 데는 3.2%가 발생이 돼서 방제가로 따지면은 77.6%의 그런 방제 효과가 있다는 성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과는 뭐냐 하면은 왜 생기느냐 하면은 가뭄 현상이 오래 유지가 되다가 8월 달이나 이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이 표피가 딱딱한 상태에 있다가 수분이 흡수가 많이 되니까 그 팽압에 의해서 이것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시스타 열과 방제 효과 시험을
의뢰한 결과 시스타 방패를 사용하지 않은 데는 24.2%가 열가가 발생했는데 시스타 방패를 사용한 그 나무에서는 5.6%가 감소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방제가로 환산하면은 76.8%의 방제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피 표면에 큐티클층이 형성되는데 큐티클층은 다공질로 돼 있어요. 그리고 조직이 단단해.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면은 자외선이 반사가 되고 요 안에 열 전도가 1.5도에서 2도 이상 이렇게 온도를 차단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열쇠 현상이 훨씬 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수분이 일정량이 유지가 됩니다. 즉 보수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뭄과 건조의 이러한 차이를 갖다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행압이 되더라도 이것이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터지는 것이 훨씬 덜해지죠. 네, 박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